짜파게티의 면을 먹은 후 짜장이 남으면 그냥 버리기 아깝다. 망설이다 결국 밥을 비벼 먹는다. 달걀 건더기나 파가 남은 라면 국물도 아깝다. 남은 밥을 다 털어 넣는다. 이런 식습관이 오래 지속되면 살이 찌고 혈관 건강에도 좋지 않다. 국물에 밥 말아 먹는 습관에 대해 다시 알아보자. 고혈압의 위암 위험, 짠 국물에 그대로 노출.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국이나 찌개에 국물에 밥을 말아 먹지 말라는 내용이 나온다. 대부분의 국물은 짜다. 여기에 소금에 절인 김치 깍두기 등 반찬을 더하면 나트륨 과다 섭취가 될 수 있다. 위점막을 망가뜨리고 혈압을 올릴 수 있다. 2023년 12월 발표 국가암등록 통계에 따르면 위암은 2021년에만 2만 9,361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했다. 짠 음식 섭취가 최대 위험 요인 중 하나다. 고혈압도 혈관을 수축시키는 짠 음식의 영향이 가장 크다. 탄수화물면 탄수화물밥. 탄수화물 곱빼기의 결과는 쌀밥을 먹은 후 곧바로 후식으로 감자나 고구마를 먹지 말라는 내용도 질병관리청 자료에 나온다. 새 음식 모두 탄수화물이 많아 식후 혈당이 치솟을 수 있다. 이런 식습관이 오래가면 살이 찌고 혈관 건강에 나쁘다. 당뇨병 예방관리에 실패할 수 있다. 살을 빼고 싶다면 후식으로 단 과일을 많이 먹는 것도 좋지 않다. 혈당 관리를 위해 식사 전에 채소를 먼저 먹는 거꾸로 식사법이 도움이 된다. 감자나 고구마는 오후 출출할 때 알맞게 먹는 게 좋다. 국물에 들어있는 포화 지방 어떻게? 라면은 기름에 튀기고 각종 첨가물을 넣은 가공식품이다. 국물에는 포화 지방이 많이 남아있을 수 있다. 국물을 들이키면 짠 성분과 함께 지방을 먹는 것이나 다름없다. 비만, 혈관 질환의 원인 중 하나가 포화 지방이다. 지속적으로 먹으면 혈관에 쌓여서 고지혈증이 상지질혈증, 더 나아가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. 보건당국에서 국물은 남길 것을 권장하는 이유다. 밥 말아 먹어도 밥은 조금만. 후식으로 바나나가 좋아. 그렇다면 라면 국물을 어떻게 해야 할까? 밥을 말아서 먹더라도 밥은 조금만 넣어 건져서 먹는 게 좋다. 국물은 남겨야 한다. 특히 비만 위험이 높은 중년은 라면 한 개에 밥 한 공기는 탄수화물 과식이다. 후식으로 짠 성분 대출을 촉진하는 칼륨이 많은 바나나, 토마토, 채소 등을 먹는 게 좋다. 시섬유는 몸속에서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작용을 한다. 짠 국물은 아까워할 필요가 없다. 먹더라도 고혈압 예방관리, 위암 예방을 위해 최소화하는 게 좋다. 영상을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